야, 좋다. 눈이 부십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영화광이었어요, 영화광. 아버지가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오시고 그날부터 정말 매일 아버지를 빼서 따라붙어 보니까 와, 오빠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저런 영화 한 편 만들어줄까? 흰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남자. 동주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장애 입게 됐는데 다발성 강화증이 있다고.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고 치료법도 없는 희귀질환이었어요. 그냥 안 보여요. 어둠이 아니고 안 보인다 하면은 뿌연 안개로 가득 차 있는 공간. 한 계단 한 계단 출근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오, 동준아 왔어?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출근 잘 해야지. 아니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동주 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콘텐츠 회사에서 일합니다. 곧 들어갈 영화의 시나리오를 수정하러 온 건데요. 부분에서 수정이 좀 더 필요하고. 그 진짜 그렇게 캐릭터들을 다 등장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사실 광배가 민현이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동주 너가. 근데 내가 시나리오 너가 수정한 걸 읽었을 때 광배가 민현이를 좋아한다는 느낌은 사실 난 전혀 나 못 받았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더라고. 너무 쉽게 설명하기는 시나리오 표현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그 부분은 열심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렵네. 어렵지. 우리가 이거 준비한 게 벌써 몇 년, 몇 년인데 5년 넘으면 됐다. 동주의 영화를 보고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알 수 없는 감정과 알 수 없는 생각들을 동주가 그대로 영화에 표현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동주만의 감성을 풀어내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동주 씨는 14년 차 영화 감독입니다. 그동안 만든 단편 영화가 4편. 이제는 신입 딱지는 뗀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영화는 어렵습니다. 동주 씨의 첫 직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손끝이 야물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리가 안 좋긴 안 좋구나. 네. 디스크 그런 건 있으세요? 아니요, 디스크는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문을 두드렸는데 열 군데를 보면 일 군데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동주야, 너는 눈이 안 보면 시각장애인이야. 시각장애인이 가장 시각적인 매체인 카메라를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직업으로 삼는다는 안마를 배웠습니다. 동주 씨의 데뷔 작품.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만난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대신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 꿈도 다양했습니다. 뭐든지 잘하는데 안마로만 가잖아. 맞아. 직업을 난... 이런 거밖에 구할 수 없으니까. 나는 있잖아.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 야, 너네 시각장애인이 그런 꿈 꾸면은 못 써, 안 돼. 우리 사회는 너 같은 시각장애인을 안 받아줘. 그런 꿈 헛된 꿈이야. 빨리 버려.
하는 말 참 못하겠어요. 어쩌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에이, 그래. 이왕 이래 된 거. 전 세계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려보자. 1회 2일. 레디. 액션. 완성한 시나리오에 카메라 테스트가 있는 날. 컷. 다운 씬만 나오는 거야 지금 딱 공간이. 그렇지. 화면의 절반 정도야. 어. 절반 정도로 해가지고 화면이 여기부터 이만 사이즈가 이만하면 다운 씬은 이제 이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은이가 지나가는 거지. 이게 전화 연결. 내 말은 다은이가 이 카메라에 가득 찬 것보다 좀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둘 다 찍어도 되고. 아까보다 훨씬 나. 주가는 멈춰가지고 좀 철조망 잡고 있어. 현장에서 촬영 감독은 동주 씨의 눈입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배우의 연기를 꼼꼼하게 알려주고 동주 씨는 영상을 상상합니다. 컷! 빨리빨리 끼야 되는데. 한 번씩 해볼게. 머리도 살짝 좌우로 흔들면서 자기 모르게 음악이 흠집했다. 그다음에 손가락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감독님께 이제 연기 디렉팅을 받을 때 아무래도 다른 연출팀이나 감독님들보다 제가 조금 더 느낌을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든가 떠오르는 색깔, 음악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상적으로 여쭤보고 연기로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디렉팅을 받고 있어요. 감독도 배우도 스태프진이 하나가 돼야 하는 현장. 그날도 촬영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불빛이 필요 없는 집. 동주 씨는 3년 전 독립했습니다. 모든 살림은 제자리. 그래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빛은 무슨 색일까? 만져보기라만 해도 그 빛의 느낌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요사이 바빠서 놓친 일이 많습니다. 미뤘던 작품 정리를 해볼 참인데요. 한복보기 목록 3장 선택안된 그냥 걸어서 027 시사교용 그냥 걸어서 027 시사교용 MP411 그냥 걸어서는 동주 씨의 네 번째 영화입니다. 시각장애인 그린 세상과 피장애인 그려 본 세상은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바라본 세상은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운 좋게 지금 다섯 번째는 장편 상업영화를 지금 시나리오 작업하게 되었고요. 서울에서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동주 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초청을 받은 건데요. 여기가 이제 그 상영관. 오 예. 드디어. 영화관 노동주가 최초로 공개되는 거예요. 감독 여기 계십니다. 감독님. 이찬희 감독님. 감독 여기 계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관계도 오늘 하고. 네. 네. 응? 저기. 주연장. 아이고 뭐 그런 그래. 영화 감독 노동. 기대가 클 것 같은데. 나 엄청 떨려. 여기 많은 사람도 지금 한 2만 명 있나? 아무도 자리 안 앉으신 것 같은데. 많이 앉으셨으면 좋겠다. 엄청 떨리죠. 제 영화가 아니고 저는 배우로 이번에 출연한 거라 기대 반 설렘 반.
여보, 반대.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감독을 한 이유가 돈, 명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세상을 여러분 비장애들도 봐달라. 눈을 감고 상상해서 봐보세요. 그것도 보는 거 맞아요. 저는 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업 영화인데 주인공이 시각적인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저도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각이 바뀌었지만 그냥 저도 그런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감독이었던 게 그때는 그랬어요. 영화 감독 노동주, 배우로도 성공적으로 데뷔한 것 같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는 우리 사는 세상을 기록하는 일. 사람들 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영화가 정말 영화계 지인도 아무도 없고 오직 전달하는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영화라는 건 참 매력 있고 하면 할수록 제가 상상했던 걸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해요, 정말로. 100% 가능해요. 불가능은 없다. 동주 씨의 시네마 천국은 여전히 상영 중. 촬영장에서 그의 눈이 가장 빛납니다. 지금으로서 영화가 없다면 제 삶의 의미를 모를 것 같아요. 삶의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레디, 액션!